이거 먹으려고 이거 갖고 배고파 봐. 너무 일찍 일어났다. 그렇죠. 근데 진짜 세범 씨 보면은 딱 들어오는데 바비인 형인 줄 알았다고. 진짜 내가 저렇게 생기고 저렇게 몸을 아니야, 가지고 아니야. 있으면 너무 좋겠다. 나는 내가 약간 좋아하는 그 여자 상이 되게 청순 가련하고 얼굴에서 그 고급진 미가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여성을 되게 좋아하는데 딱 진짜 그렇게 진짜? 생겼다 진짜. 서로 칭찬해 주네. 바꿔야겠다 서로. 아 뭐야 우리. 뭐지? 아 뭐야 서로 진짜. 그리고 다음날 꼭 그래. 내가 제일 사랑하는 언니. 맞아. 맞아. 아니요. 나 진짜 솔직히 나 진짜 한 표도 안 받을 것 같아. 저도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사실. 아 근데 받았어요. 내가 진짜 수진님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둘이서 종규님을 무조건 세연이 뽑았었다면서 이 얘기를 했던 게 우리 그 1대1 그 술 마시는 있었잖아요. 근데 한 시간 동안 있었잖아요. 아 무조건이다. 그렇게 말은 하지만 지금 둘이 라이벌 아니야? 아직 서로는 모르고 있죠? 그쵸. 얘기를 먼저 해주시긴 하더라고. 그냥 1대1 데이트할 때 되게 솔직하게 첫인상 끝표때 세연이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하다가 저도 사실은 종규님 뽑았다. 그 분위기를 되게 좀 주도하시는 스타일이긴 하잖아요. 세아 씨의 마음은 사실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된 거죠. 씁쓸하죠. 뛰어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들어도 되지. 그치. 대화가 좀 잘 되고 한번 대화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좀 사람 편안하게 해주는 느낌? 그래서 나도 공감하는 게 대화할 때 불편한 게 나는 되게 좀 그래요. 저도 이제 근데 사실 다 이혼한 사람들 전부 다 그럴 거예요. 이제 다 그치. 끝부분에 다 이제 다 불편하고 서로 얘기도 편하게 못하고 그렇죠. 호감 있는 사람 상대와 얘기를 못 나눠봤어요. 지금 세범 씨는 갑자기 편하니까 또 반말이 나오네. 편하게 하지. 오늘 또 말을 좀 잘 못 넣는 성격. 아, 좋은 얘기잖아 나한테. 세연님이랑 계속 하시더라고요. 아니 이게 신경 쓰이기보다 계속 이제 박 체인지 없이 그냥. 풀타임으로 하시길래 와 첫인상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. 처음 끌림으로 꽂힌다 진짜. 근데 저렇게 서로 오픈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세범이가 종규한테 이렇게 뭔가 어필을 하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. 어쩔 수 없죠.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네. 그래서 나는 그게 너였으면 나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근데. 아, 언니가 좋아하는 상대가 서로 무서워했을 것 같은데. 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. 아, 너무 예쁘고 정말 너무 다리도 예쁘고 고급진 어떤 이미지와 이렇게 부유한 느낌이.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지만 세아 씨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. 그치 사실 맞아. 그치.